국밥을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충전국밥이 청양고 좀 넣고 자대기 넣고 얘가 엄청 많아요. 국물이 좋아서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. 네, 가고 깔끔해서 제가 잘 찾는 곳이에요. 춘천 제일 백화점 지하 진양식당.
해주세요. 진짜 좀 맛있게 해주세요. 간도 있어요, 간. 간도 신선해. 고소해. 고소한. 아주 맛있어요. 자, 술이 달아. 아, 이게 애프터랑 술이 다네. 빼고 이제 딱 먹으면은 시원하게 여기 지금 얼음물이라 녹아서 휴대폰 필수에 밥을 좀 끓여서 먹어야 맛있어요.
이거 많이 남아서 소주 한 병 더 먹을게요. 고기 아주 많이 남았네. 반 정도 먹었어. 이게 겨자 간장 소스에다가 양파 넣은 건데 김치랑 그 양파랑 좀 덜어달라고요. 맛있어서. 이제 좀 먹어. 진짜 오늘 다 죽겠네. 원래 네 개였는데 오늘 다 죽겠어 그러네. 김치.
감사합니다. 김치하고 양파만 있어도 한 병을 깔아줘. 양파 저런 게 맛있어.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. 와사비 장에다가 버린 건데 안 팔아. 맛있어요. 물이에요. 물. 진짜? 물 아까도 더 시원하네. 마지막 남은 한 병. 곱창도 곱창. 간에 하나 또 있네. 간에다 또 하나 또 뭐해. 많이 고소해. 많이 고소해. 얼마나 진짜 그때 내가 갓 때문이야 용기야. 갓 때문이야. 많이 고소해 뭐야. 그러니 그렇게 지내고 먹고 있어서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점심시간이 원래 1시간이 맞잖아요. 저는 지금 20분째 먹고 있는데 30분까지 먹을 거예요. 30분은 안 먹고 30분은 커피 마시면 그러면 딱 점심시간 딱 지나갈 것 같아요.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10분 안에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. 원래. 천천히 먹어요. 저는 안주가 아직도 많이 남았죠. 이제. 그죠? 안주 너무 많이 남았어요. 한 점에 한 점씩 먹으면 끝이에요. 짠. 김치를 먹어야 돼. 김치 리필인데 김치 다 먹어야 돼. 리필 안 하는 건 안 먹어도 돼. 리필 하는 건 다 먹어야 돼. 양파도 먹어야 돼. 이 맛이 양파도 그리고 와사비장에 절어놓은 게 이거 진짜 맛있어. 아삭아삭하니?
어제 힘들게 걸어다니면서 접박을 했는데 오늘은 춘천에 있는 제가 아는 곳에 와서 걷박을 하고 나니까 좀 땡기더라고요.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. 버스 타고.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곳에 가서 먹어야 제맛이야. 난 그렇게 생각을 해. 어디 뭐 SBS에서 떴다 해갖고 가서 먹으면 맛없는 진짜 맛이야. 고진한 여기 소개시켜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입맛에 맞아.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렇게 먹는 거야. 앞으로 한 3년 남았어요. 아, 이건 무건적으로 갑니다. 편집을 안 해. 한 잔하고 조금 더 남았네. 근데도 아직까지 고기가 많아. 여기 고기는 맛있어요. 장대가 하나도 안 나요. 그 맛은 변하지 않아. 오늘 여기까지? 엄마? Thank you. 30분 안에 두 명 먹게. Thank you. 이건 끝나는 거야. 이게 딱 좋은 거야. 아직도 안주가 남았어. 후에다가 아주 뜨끈뜨끈해, 아직.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았네. 진짜 고기가 몇 덩어리, 몇 덩어리 돼야 돼. 몇 덩어리 해야 돼. 소주 한 잔 남아. 미리 먹고 소주 한 잔 먹어요. 국물을 거의 안 남기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살찌는 모르겠는데
장고수는 국물이냐? 국물의 힘이야. 장고수는 국물의 힘. 국의 힘. 국물의 힘. 국물의 힘이 아니고 국물의 힘이다. 국물의 힘. 뭔지 알죠? 국물의 힘. 국물의 힘이다. 아시겠죠? 이 국물이 좋은 거야. 국물이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라. 나 혼자 떠들어 보세요. 이제 30분 안에 다 먹고 가요. 샥샥 샥샥 떨고 다 먹어 나. 양배추 이거. 양배추래 이거. 아 맛이 갔네 이제. 양파 절이. 양파 절이. 왜 절었을까? 양파를. 까도 까도. 백개도 안 나오니까 양파인데. 왜 절었을까? 여러분 이제 숙제잖아요. 왜 붙였을까? 다 먹어요. 그래도 두 번 붙여. 다 먹어. 하나 두 번 붙여. 끝. 난 이거 아직 남았는데. 방석 그거 나 한 번 더 먹어볼까? 나 혼자. 진짜 시켜놓고 그냥 두 덕까지. 아유, 큰일 났네. 우리 누나, 누님이 왜 쪼를 드신대? 이거 남았어요, 제가 먹다가. 진짜로? 예, 제가 먹다가 남았어요. 아, 야, 큰일 났다, 이거. 이거 안 좋은 나라인데? 죄송해요. 먹다, 먹다 드렸는데. 야, 큰일 났다, 이거. 누님이 뒤에서 이거 서브를 해줬어. 야, 이거 봐. 완전히 이렇게 남았는데. 내가 더 먹으려고. 뒤에 누님이, 야, 이게 명반이, 야. 우리 아, 근데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아, 괜찮아요. 그럼요. 누님이 또, 일석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또 먹어야 돼. 한 병 더 먹어야 돼. 그래서, 야, 영상은 또 길어지겠네, 이거. 큰일 났네. 백마의 이런 모습은 진정한 리얼 모습입니다. 아니,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, 안주가 남아서, 이걸 어떻게 해야지, 어떻게 해야 해서 다 먹고 할까 했는데, 뒤에 누님이 수업을 해줬어요. 뒤에 누님이 그런 거야. 어, 자기가 먹은 거 그밖에 안 되는데? 춘천, 이게 있죠. 정이 넘쳐. 내가 혼자 먹고 있으니까, 근데 그게 안쩔어도 보였나봐. 뒤에 누님이 그런 거야. 아, 우리는 남았으니까, 그냥 반 남았는데 먹어라. 해서 줬어. 서브를 해준 거야. 얼마나 좋아. 춘천이 이렇게 인심이 좋은데. 이거 마저 먹고 갈게요. 아 좋아. 진짜 누가 보면 짠 것 같아. 절대 처음 보는 눈이 있는데요. 안주가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오늘 다 먹을까? 했는데 뒤에서 다 듣고 계셨나 봐. 제가 춘천에만 50년 넘게 살았으니까. 여기 위주고, 이거 뭐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. 저는 뭐 크게 정치적 멘트는 없는데, 저는 그래요.
제가 앞에 있는 후배가 여기 국회의원이 됐어요. 허우영 국회의원인데 너무 열심히 잘해. 강원도 중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죠. 허우영 국회의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,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좀,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올려주세요. 아, 허우영한테 바란다. 네가 강원도를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. 네. 진짜로. 아, 누구야? 자꾸 톡이 왔어. 나를 보고 싶어 다니는 게 하도 많아. 잠깐만요, 음소거 좀 할게요. 음소거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? 스탑. 예. 마지막 곡 하죠, 이거. 아, 예. 옆에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서브를 해줄 수 있는데.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. 예. 두 병 반. 이제 한대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? 마지막 곡 할게요. 다 먹은 것 같은데? 이거 다 먹었네. 양파 다 먹었어. 까딱하게 마무리. 아, 두 병이 딱 가겠는데. 만주까지 다 먹고 가겠습니다. 끝. 두 병 반이에요, 두 병 반. 옆에 누님들이 내가 오늘 한 대쯤 먹었으니까 네 한 대 더 먹을래? 주신 거. 춘천이 인심이 좋아요. 안주가 나와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끝까지 다 먹고 가겠습니다. 두 덩어리 남았어요. 한 대 먹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. 짠. 좋다. 더 좋아. 국물까지 그린팅 해야지. 김장을 섞고는 국물을 남기지 않습니다. 다 먹어줘야지. 고맙습니다. 끝. 휴지. 뭐?